영어 선생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아이 선생님입니다. 어둡게 가지고. 언니 미술 넘어가셔가지고. 미대는. 네. 미대는. 언니가 되게 추천해준 그 전시회가 지금 딱 열렸다고 해가지고 예쁘게 입었지만 마스크 다 끼고 조금 들러볼까 합니다. 최근에 나온 거 백보이. 네. 들을수록 좋아. 맞아요. 언니 너무 좋아. 나 언니가 너무 좋아. 진짜 좋아했어. 그 유 이거 넘나지 너무 좋아. 오 너무 좋아. When it comes to you. 뮤비를 너무 급하게 찍었거든요. 사실 원래 뮤비를 안 찍는다고 들었었는데 좀 걱정인 거는 생각보다 우리 별랑이 막 기대하는 만큼 화려하거나 막 그런 건 없어가지고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도 괜찮아. 크리스토퍼님이 계시니까. 맞아. 가장 나 말고. 나도 의외지만 듣는 분들도 되게 의외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근데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랬어요. 네? 크리스토퍼님이요? 제가 아니죠? 크리스토퍼님이요? 아 저야 너무 좋죠? 이랬던 본인의 매력을 느꼈으니까 괜찮으신 거지. 네. 추천해주신 노력한 대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갑자기 인사하는 거야? 갑자기 이렇게 인사해. 무섭게. 또 추천해달라고요. 팬분들이 저한테 요즘에 저 무슨 노래 듣고 지내요? 라고 하면은 저 제 노래 듣고 지내요. 열 몇 곡이 넘어가니까 그걸 다 듣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 녹음하고 또 피처링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힌트예요. 계시면 또 듣고 그러면 이제 진짜 엄청 많이 들으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죠. 제가 최근에 빠진 노래가 있긴 해요. Seven Drinks. 목소리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그걸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마시면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rinking a Drink. 노래 좋지 않아요? 노래 너무 좋아. 계속 막 지르고 이런 거보다 이렇게 이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정작 내 노래는 그렇지. 나 지금 그 얘기하려. 내 노래는 안 그래. 자기도 한번 저렇게 흐르는 노래를 속삭이는 노래를 한번 해봐. 크리스토퍼님 콜라보 했었을 때 제 노래에 그거에서는 제일 저음인 곡일 거예요. 약간 설렘이 있었어요. 이거 되게 유명해. 여기서 한번 스케줄 몇 번 한 적 있어요? 이 건물을 자세히 보면 기둥도 없고 벽에 경계선이 없어. 한번 나중에 나 그래서 찾아봤지. 찾아보는 것도 흔치 않으지 않아요? 시간 그렇죠. 난 시간 나면 유튜브 봐. 이거 봐봐. 우와, 너무 멋있지? 너무 예쁘다. 동태문 거랑 약간 느낌 비슷하잖아. Like it's supposed to be English speaking class. Turns out to be like art history. Yeah, art history class로 항상 변하고 항상 와우. 아니야, 난 스케줄가 있어. 사실 아니 처음에 이제 처음 영어를 하기 때 발음도 너무 좋고 말도 너무 잘하는데 무슨 영어를 더 한대. 시간 낭비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 줘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아티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보고 이제 그런 사람들 것도 알고 하면 저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엄청 도움 많이 돼. 프로그램을 짠 거지. 미술 작품 보면 표현력이 늘잖아요. 근데 하면서도 나도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요. 시청하랑에서 이렇게 소소한 얘기는 또 처음이네요. 그쵸? 그 팀 안에 수학자도 있고 엔지니어도 있고 디자이너도 있고 음향 쪽도 합쳐가지고 하나로 만든
잘 봤어. 안녕. 그래. 아까 그거 비슷한 거잖아. 맞으면 떨어졌어. 코로나 지금 더 느낄 수 있는 거 알지? 하나, 둘, 셋. 의도하셨던 메시지는 정말 너무 세게 잘 전달된 것 같아요. 와, 다 왔어. We all live in one. 그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 맞아요. 어땠어? 미안해, 남자가 아니라서. 아, no. 그럼 저도 미안해야 돼요, 언니. 저도. Let's not be sorry to each other. 다음에도 또 전시 가기로 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좋은 전시회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는 근데 그런 거 가고 싶어요. 카메라 안 되고 그냥 just one way. 그냥 just swapping it through. 되게 quiet한 그런데 가서 한번 보고 싶은 마음도 생겼어요. 좋은 레슨이었고 좋은 교훈을 많이 얻었습니다. 감사해요. 뭘 더 공개해야 되지? 집 공개. 너무 예쁜. 예쁘게 예뻐요. 진짜 깔끔. 진짜 깜짝 놀랐어. 가전 제품을 내가 생각해도 좀 싸게 잘 샀어. 엄청 알뜰해요, 정아가. 생각보다. 나한테 설명해 줬어. 그 뭐였지? 그 뭐 1등급? 2등급? 지금 TRL 중요하지. 가전 제품 거의 다 1등급으로 왔거든요. 아니 그러면서 집에 딱 갔는데 이제 카페에 앉아서 이제 수업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언니 이게 다 1등급이야. 전기세 아끼는데 뭔지 알죠 여러분? 그래서 전기세 아끼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제는 뭐 저의 온전한 공간이 생겼으니 여러분들